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항공모함은 전부 4척이었는데 제1항공함대라는 편제에 소속이었습니다. 그 안에 제1항공전대 소속 항공모함이 아카기와 카가, 그리고 제2항공전대 소속 항공모함이 희류와 소류였습니다. 오늘은 이 4척 중 마지막 희류편 영상입니다. 희류는 1939년 7월 5일 취역해서 제1항공함대 소속 항공모함 4척 중에 가장 늦게 일본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일본 해군 대형 항공모함 장명법에 맞게 용용자를 뒤에 넣었고요. 앞에는 날비자를 넣어서 비료, 일본어로 히류라고 읽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함장은 야마구치 담원 소장이었고, 구 일본의 해군병 학교와 해군대학교를 각각 차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기준 배수량 약 17,300톤, 전장은 227.35m, 최고 속도는 시속 약 63km이고 전체 승조원은 약 1,100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식별이 가능하게 가타카나로 희류의 앞글자 히가 쓰여 있고 앞쪽에는 역시 히노마루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일본 항공모함들이 10시 30분경에 미군 급강하 폭격기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폭격으로 받은 피해를 전혀 컨트롤 못하고 11시가 되자 일본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3척이 전부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1항공함대에서 마지막 남은 항공모함은 희류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부대는 미드웨이 북서쪽 약 20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이 부대가 미군의 공격을 받을 당시 전함, 구축함 등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일본 해군 수상함대가 항공모함 부대에서 서쪽으로 약 96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제1항공함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에게 아카기, 카가, 소류가 미군에 의해 공격받고 불길에 휩싸였고, 희류가 단독으로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예정이라는 전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1항공함대의 차석 지휘관이었던 아베 히로아키 소장은 마지막 남은 항공모함 희류에게 적 항공모함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희류의 야마구치 담원 소장이 10시 50분 미 항공모함 공격을 위한 발진 명령을 내리고 오전 11시 고바야시 미치오 대위가 지휘하는 99식 함상 급강하 폭격기 18대와 제로센 6대 등총 24대의 항공기로 이루어진 공격대가 미군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 발진합니다. 뇌격기들을 다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급강하 폭격기들만으로 공격에 착수했지만 고바야시 미치오 대위의 공격대는 제1항공함대에서 최강이라고 인정받는 공격대였습니다. 이 사진은 항공모함 희류와 희류에서 항공기가 출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판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보이죠? 여기에도 항공기가 보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군함을 찍은 사진은 거의 다 미군 폭격기가 위에서 쳐다보면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건 보시면 옆에서 찍은 거죠. 유일하게 같은 일본 측, 다른 군함에서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이 일본 항공모함 세척이 불타고 희류가 복수를 위해 반격을 시작할 때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다른 때 찍은 사진인지 대해서 설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드웨이에 참전한 미 해군 부대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16 임무부대, 태스크포스 16이고, 두 번째가 제17 임무부대, 태스크포스 17이었습니다. 16부대에 소속된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와 호원넷의 다른 여러 군함들도 있었고, 17부대에 소속된 항공모함은 요크타운이고, 역시 다른 군함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남아있는 미국과 일본 해군의 위치를 대강 나타낸 건데요. 아래로 내려가면 멀지 않은 곳에 미드웨이 섬이 있고, 왼쪽에는 세척에 파괴된 일본 항공모함들이 보입니다. 희류의 위치는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온 지점이었고, 미 해군 16, 17부대 세척의 항공모함과 다른 군함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희류에서 약 1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희류도 일본 정찰기의 첩보를 받고 미 해군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희류 공격대가 미 해군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드웨이 전투가 전부 끝나고 지금까지 일본군 지휘부의 선택에 많은 의문이 던져집니다. 미군 항공모함이 두 척이란 것도 아는 상황이고
일본의 항공 전력은 이미 4분의 3이 사라져버린 이후였습니다. 금쪽 같은 항공모함도 세척이 사라지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수적으로 우울한 미군을 상대로 과연 전투를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히류의 공격대는 미군 항공모함들을 향해 출발해버린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히류마저 없어진다면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 해군의 중추인 제1항공함대가 전부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데요. 일본 해군의 운명을 건 히류의 공격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앞으로 계속 자세히 시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2차 대전 태평양 전쟁과 유럽 전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